똑순이와 정숙이 무대로 모십니다. 각설이 똑순이와 정숙이 박수 주세요. 쉬고 들어간다. 쉬고 들어간다. 똑순이하고 정숙이하고 그렇게 저렇게 들어간다. 거기서 새끼가 한 마리 나왔다. 철수도와 쉬우. 아이고 오늘은 엄마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어린이날이라고 다 집에 계신가 보요. 요즘은 어른이 어른이요. 어른이 어린이라고요? 아이고 오늘 반대로 됐네. 우리 예쁜 언니들하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사랑음악회 있잖아요. 우리 코로나를 쫓아야 돼요. 똑순이가 왔으니까 쫓아버릴라고 우리 예쁜 언니들하고 하는데 손님은 없네. 그래도 우리 언니들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반갑고요. 우리 영화 여기 또 촬영하는 감독님도 1년 12달 만에 처음 봐요. 아이고 너무 오랜만이라 와가지고 이렇게라도 또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똑순이가 그냥 신인 저절로 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또 정숙이 요것도 내 짝이잖아요. 나 맨날 애기 낳고 싶은데 애기가 안 생겨. 그리고 요거 가짜를 들고 왔는데 진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오늘 저녁에 열심히 운동해서 하나 만들라고 하니까 힘을 좀 주세요. 우리 또 박수하면서 신나게 한번 한 많은 각설이 이제 한인데 다 풀려들어고 열심히 뛰겠습니다. 차렷 박수와 함께 가자. 살펴
할렐루야. 아멘. 어, 아멘은 네가 해라. 내가 할렐루야. 아이고, 이것도 안 하다가 그동안에 안 하다가 하니까 엄청 힘들어요. 연습을 못했더니 더 힘들어요. 그래도 우리 또 오늘 또 우리 구용택 오라버니 생신이잖아요. 생신이라 가락하네. 칠순이라 하면 늙었다고. 그래서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행복한 시간 이렇게 또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